안녕하세요. 저는 딸둘 아들 하나를 둔 60대 여자입니다. 아들이 다음 달이면 손주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얘기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손주한테 자기 성씨를 물려준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뭔 소리냐 하니까 자기 성이 옛날부터 콤플렉스였다면서 차라리 아내 성을 따르기로 결정했대요. 아들이 좀 희귀한 성이긴 해요. 그래서 어릴 때 놀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자식 성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을 어른들이랑 상의도 없이 정하냐고요. 제일 문제는 사별은 저희 남편이 5대 독자고 저희 아들이 장손이에요. 아이고. 이러다 집안에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들은 어차피 나 없어도 이 사람들 많은데 왜 그러냐면서 철없는 소리는 하고요. 며느리는 남편도 괜찮다는데 어머님은 X도 아니면서 왜 그러세요? 하고 속을 팍팍 긁어놓더라고요. 이걸 문중 어른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진짜 눈앞이 캄캄하거든요. 근데 애들 말로는 못 물은대요. 혼인신고할 때 엄마 성 따르기로 해서 아빠 성으로 바꾸려면 이혼해야 된다네요.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혼하고 네 성씨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가 저를 안 보겠다고 그냥 자식 손주 없는 셈 치고 살래요. 이게 말이에요?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대를 끊으려는 아들이랑 며느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휴. 아. 아들 부부가 네. 곧 태어날 아이에게 아빠 성 대신 엄마 성을 주겠다 네.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요즘은 엄마 성 물려주기가 가능한데 이 사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참 요즘 대를 잃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약간 낯설죠. 저도 이 사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요새는 성씨 바꾸는 분들보다는 사실 이름, 개명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개명은 우리 사회에 조금 낯선 이름이 이제 안 됐는데 성을 바꾼다 혹은 다른 성을 우리가 손주가 갖는다 한다면 이건 좀 다른 주제로 느껴질 수 있는 게 성이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역사적 정체고요. 가족으로서는 우리 가족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하나의 역사적 근원이 되기도 하고요. 또 가문 입장에서는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를 보여주는 일련의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주제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보실 때는 이게 굉장히 당연하게 손주가 우리 쪽에 성을 쓰는 게 맞고 그렇죠. 또 이런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쭉 이어오는 영구적인 거라고 생각했다가 이게 아니거나 혹은 이게 달라졌다는 생각을 또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갑자기 듣게 되면 이건 마치 배가 뒤집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만 이런 일들이 지금 어머니 세대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충격이 있고요. 어머니한테 전혀 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그냥 진행돼 버리니 이건 아들에 대한 배신감인데다가 며느리가 굉장히 반격하는 듯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어머니가 지금 총체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 놀라움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사건인데 사실 뭐 스칸디나비아 같은 나라에서는 둘 중에 어느 부부 중에 어느 쪽 성 써도 상관없고요. 네. 또 그리고 뭐 심지어 결정이 안 됐다 그럼 엄마 성을 그냥 따라갑니다. 이런 나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네. 문화적 관습으로 자리 잡아 있어서 엄마 성을 따라도 되는데 뭔가 좀 어색하게 느끼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 2005년에 호주제가 폐지됐죠. 그러면서 엄마 성을 따르는 것도 이제 자연스럽게 된 건데. 네.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 성을 바꾸려면은 이혼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 아, 요거는요. 발 빠른 제가 아니죠. 입 빠른 제가요. 네. 이인철 변호사하고 허지원 변호사한테 살짝 물어봤습니다. 네. 네. 조사를 해 왔습니다. 부부가 혼인신고서를 작성할 때 이 자녀의 성과 본을 아버지로 따를 것인지 어머니 따를 것인지 결정을 해야 돼요. 신고하는 문항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결정하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가정법원 재판을 통해서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그래도 성본 변경 허가가 안 나면
심지어 이거 위장 이혼해가지고 혼인신고를 다시 하는 일종의 이런 편법을 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는 실제로 이거 봤던 기억이 나요. 혼인신고할 때 신고서 작성하잖아요. 네네. 그때 문항이 자녀의 성분을 모의 성분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마 요즘에는 이런 체크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아직도 기억하는구나. 네. 혼인신고서에 아직 잉크가 안 말라. 그렇죠.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똑똑히 기억을 해요. 네.